이게 오픈워터가 아닌 이상은 수영장 레인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정식 규격은 2m인가 그런데 또 한국에 땅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맞춘 수영장도 없어서 그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왕왕 생겨요. 생각보다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이걸 몰랐는데 예전에 일해 근무했던 수영장에서 오리발 수업을 하시다가 여성분 한 분이 남성분 팔에 맞아서 여기 멍이 좀 생기셨어요. 눈 밑에. 근데 여자분이니까 되게 속상하셨을 것 같고 저도 이거를 이제 보고를 했죠. 센터에다가 이게 당연히 보험 처리가 되는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개인 간의 물론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개인 간의 해결을 하는 거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그런 상황에서 바로바로 대처를 하고 사과를 되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고 여자분도 일단 제 연락처랑 센터 전화번호를 알고 가셔서 두 분이 서로 연락하신 건 아닌데 제가 중간에서 계속 경과를 확인했고 여자연님께서도 처음에 속상하시다가 그냥 뭐 고의로 그러신 게 아니라서 넘어가신다고 했는데 이게 개개인 간의 어떤 분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들 중에 특히 평영 남자분들 특히 다리 이렇게 많이 벌리시면은 여자분들 진짜 다치실 수 있거든요. 오리발 수업할 때 오리발에도 다치 그럴 때 물론 고의는 아니겠죠. 근데 내 신체 어떤 접촉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사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배영하실 때안 보이니까 막 지그재그로 가다 부딪히고 그러면은 뭐 네가 잘했네 남이 잘했네 그게 아니라 먼저 그냥 그러거든요. 먼저 뭐 그분이 아프고 자식을 떠나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레인을 가운데보다 벗어났을 때는 무조건 사과를 먼저 하시고 또그 맞으신 분도 심한 게 아니면 이렇게 사과하시고 그러면은 잘 넘어갈 수 있는데 괜히 분쟁이 될수 있지 않게 참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그때 막뭐 그냥 지나가거나 그럼 진짜 화나잖아요. 화가 나서 그게 또 괜히 같이 운동하는 환경에서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렇게 좀 서로서로 배려하는 수영인이 됐으면 좋겠네요.